시민 여러분, 저는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고작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라는 엉망이 되고 있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금리 상승과 장기화된 코로나로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온갖 박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비난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검찰 출신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의 계좌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정확히 주도적으로 거래에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들도 지금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씨의 새로운 주가 조작 범죄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2017년 8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갑자기 NSN 주가 조작 사건을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의 작전주 때문이었다 라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상습적인 주가 조작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지만 최소한의 거짓과 비리는 없어야 합니다. 주가 조작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민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검찰은 지금 수사를 미루고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끌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의 시간 끌기가 계속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촛불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촛불 행동을 하는 시민들의 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취임식 때부터 자유를 외치더니 윤석열 정부가 외친 자유는 국민들의 자유가 아니라 검찰의 자유, 대통령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 본인의 자유였나 봅니다. 이런 나라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범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겠습니까?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은 이미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김건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대통령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감싸는데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 우리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엄중한 국민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 세종대로에 더 모입시다. 앞으로 매주 모입시다. 고작 5년짜리 권력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하수인이 된 검찰, 이들을 개혁하는 힘은 촛불 시민, 국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고 이 광화문 광장과 온 서울에 나온 촛불 시민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손에 손잡고 이곳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행동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을 기만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